자, 10절 볼게요. 10절은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우리가 그 보통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많이 얻죠. 뭐 키보드를 통해서 얻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이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여러분이 뭐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어떻게 숫자로 변환을 하느냐? 숫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정수, 실수 이거 다 숫자죠. 그다음에 불리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매우 쉽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스트링을 바이트로, 그다음에 스트링을 숏으로, 스트링을 인트로, 스트링을 롱으로, 이용이 정수 타입이고, 그다음에 스트링을 플로스로, 스트링을 더블로, 이건 실수 타입이죠. 그다음에 스트링을 불리언으로, 논리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할때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코드를 쓸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바이트, 숏, 인티저,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요 앞에 여러분이 이 바이트, 숏, 인트, 롱, 플롯, 더블, 불리언의 첫자를 여러분이 대문자로 한 거. 바이트, 숏. 근데 인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자를 대문자로 한게 아니라 인트는 인티저로 되지, 그지?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이 인티저만 달라요. 나머지는 요거 첫자를 대문자로 한 걸로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 점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붙이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점을 여러분이 붙이고 나서, parse. 여러분, parse라고 하는 건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arse라고 하는, 자, 단어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byte. 바이트로 바꾸는 거니까 parse byte. 인 숏으로 바꾸니까 parse shot, 인트로 바꾸니까 parse int, 그다음에 롱으로 바꾸니까 parse long.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코드를 쓰게 되면 요 갈로 속에 있는 이 갈로 속에 있는 문자열이 해당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리턴된다.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코드를 써서 문자열을 기본 타입의 값으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자열이죠. 여기 변수, 스트링 변수의 값 10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여기서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하고, integer.parseInt 요거하고, 그 다음에 double.parseDouble 있죠. 예, 최소한 이두개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어라. 요거는 프로젝트 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지만, 특히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코드는 이제 반대예요. 이제 숫자를 문자열로 바꾼다든지, 또는 true false를 이제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string.valueOf라고 하는 코드를 써서 괄호 열고 이제 여기다가 숫자 또는 true, false 이렇게 주면 문자열로 숫자 또는 true, false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세개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이거, 이거. 자, 예제에서 여러분 보면, 자,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면 10이죠. 3.14를 실수로 바꾸게 되면은 더블로 3.14가 얻어지는 거고, 문자열 true를 자, 이렇게 불리언, 팔스 불리언 하게 되면은 불리언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트루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13라인 같은 경우는 반대죠.
숫자를 문자열로, 정수를 문자열로, 실수를 문자열로, true를 문자열로 이렇게 얻을 수도 있다.